하나금융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관 투자가들과 또 외국인 투자가들 또 우리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기관 외국인 동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를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478억 팔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도 472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가 좀 있고요. 매수하는 쪽에서는 현대차하고 LG화학을 좀 샀어요. 현대차, LG화학 최근에 좀 몇 번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기관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 매도하는 것이 ETF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네요. 지금 그 쉬는 동안에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말이죠. 원유 ETF, ETN 이런 데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투기적인 매수가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 ETF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역시 그 이 유동성 공급자 LP가 있어요. 이 LP가 대응을 못하면 괴리율이 커지게 되고 괴리율이 커지게 되면은 그럼 거래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그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산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코스닥도 좀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눈에 띄는 매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미팜이나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좀 매도가 있었고요. 매수한 것은 HLB와 KMW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는 좀 매수가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 기관 투자가들 매매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이런 매매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가장 큰 제일 위에 올라온 것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역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고 그리고 현대차, HLB, 삼성, SDI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1529억, SK하이닉스는 500억, 현대차는 320억, HLB는 290억, 삼성, SDI는 270억 이렇게 각각 매수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 차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120일선이나 60일선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 이렇게 이 정도 거래를 가지고서는 좀 뚫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는 매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HLB는 일단 기술적인 매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선 뽑았고, 그렇죠? 양선을 강하게 뽑았고, 하지만 120일선 위에 눌리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60일과 120일 선 사이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뭐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밀고 올라오면은 일단 목표치는 60일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지도 주식이라면 여기까지는 한 터치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의미 없어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큰 특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매매된 것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비슷하긴 하지만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숨통이 좀 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아이고, 부강약품이 제일 위에 있네요. 부강약품이. 야, 삼성전자를 제끼고 부강약품이 일단 걸렸어요. 그 매매가. 아,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다음이고 진원생명과학이 일반 종목으로 세 번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도 있고요. 이건 뭐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라고도 크지만 부강약품이나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신풍제약도 있네요. 여전히 시장은 좀 투기적인 매매들이 일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삼성전자를 사자고 들어왔던 동학개미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조금 그 원래 초심을 놓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아난티가 제일 위로 올라왔네요. 미잘 쌌던데. 예, 그렇죠. 그다음 HLB, 시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미팜. 여전히 대체적인 그 시각은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그 종목들 아마 수익률 평준화를 기대하는 매매들이 있는 것 같고요. 투기적인 매매가 뭐 주식시장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투기적이면 그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채널K를 보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투기적인 쪽으로는 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나. 저랑 오래 보셔야죠. 그렇습니다.